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낸 서비스와 감동적인 출구로 인증해드리는 리스왕 김희덕 팀장입니다. 자, 오늘 컨텐츠는 2월 첫 주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궁금해하시는 BMW 2월 프로모션인데요. 2월 경우에는 물량 변동이 좀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제가 내용 확인해서 준비해왔습니다. 저희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2월에 이제 설날 연휴가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영업 일수가 짧은데 더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마 각 수입차 브랜드 또한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설 연휴 후에는 일부 모델 및 그리고 재고 상황에 따라서 이 프로모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 자,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. 단 저는 리스왕 김희덕 팀장답게 리스와 장기렌트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자, BMW에서는 현재 118 등 1시리즈부터 이제 M8까지 너무나 이제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죠. 오늘 방송에서는 BMW의 모든 모델에 대한 이 프로모션을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이제 출고하고 진행해드리는 이제 실무자로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 위주로 이제 콕콕 알짜만 찍어서 프로모션 정보를 제가 소개해드리니 오늘 영상 정말 2월에 차량 구입하시려면 꼭 지켜봐 주십시오. 디테일한 이 차량 정보의 프로모션이 궁금하신 분은 요 옆에 아니면 요쪽이나 요 표가 나오니까요. 자, 원하시는 분 일시정지 하시고서 딱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1시리즈. 자, 1월과 거의 비슷한 물량을 보이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이번 2월을 관통하는 모델은 재고 부족입니다. 아마 그래서 할인이 약 700에서 800만원 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시리즈 가보겠습니다. 이 시리즈 경우 이제 그랑 쿠페 재고가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데요. 상당 부분이라고 하지만 일단 7,800 수준의 이 할인과 그리고 재고는 정확히 또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액티브 투어러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이제 재고가 없어서 할인이 조금 소폭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또 인기가 많은 3시리즈. 3시리즈 또한 이제 재고가 점점점 부족해진 상황이고요. 가솔린 모델 그리고 디젤 모델 프로모션은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. 금액으로는 약 600만원 내외 정도 진행 예정인데요. 이것도 아마 설 연휴 지나고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자, 다음 4시리즈입니다. 4시리즈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. 뉴트리라고 불리우면서 이제 디자인의 호불호가 엄청나게 상당한 이 4시리즈 이미지 공개되고 나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BMW에서는 현재 야심차게 이제 사전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. 아마 차량에 출시하면 그때 프로모션이 정해질 듯합니다. 다음 5시리즈 가보겠습니다. 현재 전 트림이 인기가 많습니다. 523D, 530i, 520i, 뭐 530 M팩, X드라이브 등등 전 트림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할인도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요. 그리고 최근에 옵션 강화 모델도 출시된 상태인데 각 트림별로 이제 서라운드 뷰, 뭐 포존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바로 그냥 넣어주고 출시했으면 될 걸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옵션 강화라고 이렇게 내놓는 건 아, 이건 조금 BMW 코리아의 좀 농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리고 특이할 점은 5시리즈 중에서 이 520i M팩, 530i M팩은 이제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할인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이번 달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할인이 약 700에서 800선으로 조금 하락한 부분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5시리즈와 함께 또 페이스리프트 된 이번 모델 바로 6GT 가보겠습니다. 620 디젤 트림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있는데요. 나머지 트림은 이것도 전부 재고가 없고요. 이 620 디젤 모델 경우도 2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아마 재고가 점점점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차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빠른 선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다음 7시리즈 가보겠습니다. 7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높은 할인 그리고 멋있어지는 외관으로 인기가 상당한데요. 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트림, 어떤 색상에 원하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재고가 좀 상이한데요. 연초에도 이 연말에 할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월에도 거의 연말 정도의 할인이 가능한데 자, 최대 할인 금액 상당합니다. 이 부분 저한테 별도로 문의하시면 제가 트림에 따라서 바로 최대 할인 맞춰보겠습니다. 자,
포스 넘치는 8시리즈. 이거 여기 썸네일 나오는데 제가 또 리뷰했던 차량이죠. 근데 이때와 달리 지금 현재는 재고가 정말 극소량입니다. 계산서 공식 할인 없습니다. 다만 저 김 팀장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제가 이제 비공식 지원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BMW에서 인기가 엄청난 X시리즈, SUV 라인업인 X시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지난달에 X시리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번 달도 역시 재고 부족. 재고 부족, 재고 부족. 아니 이거 뭐 차를 좀 들여와야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항상 재고가 부족하다 하니까 아 이거 뭐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구해드립니다. 일단 X1, X2 가보겠습니다. X1, X2도 현재 재고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. 1월에 비해서 할인이 소폭 하락됐는데 명절 지나고 나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X3, X4 장난 아니죠? 지금 이거 대기가 아마 역대 제가 본 중에 최고로 많은 것 같습니다. 차는 안 들어오고 찾는 사람은 많고 특히 전트림, 화이트, 블랙 그리고 이 시트로는 모카 시트는 야 거의 뭐 영물이다 영물. 나오는 족족 바로 팔립니다. 할인도 정말 많이 받아봐야 200에서 300. 하지만 그마저도 없어서 못 파는 이 X3, X4. 하지만 저 김 팀장은 X4 20i M팩을 저는 섭외했습니다. 제가 이거 이번 달에 아마 리뷰로 인증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또 이 얘기 왜 하냐고요? 물론 뭐 이렇게 구하니까 구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저한테 문의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. 자, 여기도 또 인기 트림 X5 가보겠습니다. 자, X5도 X라인 및 M팩 재고는 좀 있는 편인데 이 딜러사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상이합니다. 뭐 30D가 조금 있고요. 40i도 뭐 재고가 어느 정도 있지만 어느 때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리스토는 장기 렌트로 저 김 팀장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원하는 색상 트림 뭐 시트까지 제가 빠른 섭외 가능하고요. 또 300만원 내외 정도에 제가 프로모션까지 적용해 드릴 수 있으니까 2월에 이 X5 고려하시는 분은 한번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또 X6 한번 가보겠습니다. 현재 연말까지 인기리에 팔렸던 이 40D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40D가 뭐 거의 뭐 단종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것저것 딜러분한테 알아봤는데요. 이 단종은 아니고 생산이 좀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개시될 거는 같다고는 하고 다만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. 그래서 현재 30D M팩, 40i M팩 위주로 판매되고 있고요. 트림에 따라서 뭐 카본 블랙이나 미네랄 화이트, 뭐 타르트포 모카 시트 정도는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저 김 팀장이 문의신다면 제가 구해드리고요. 그리고 계산서 할인도 최대한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. 또한 제가 얼마 전 리뷰한 가장 상위 트림이죠. 이 M50i의 경우에는 와 이번 달 입항 물량이 정말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재고 부족. 하지만 리스의 장기 렌트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정말 어떻게든 그냥 뭐 훔쳐오든 제가 평택항 가서 속된 말로 뭐 이런 말 써지 모르겠지만 B 제가 어떻게든 섭외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X시리즈의 끝판왕 X7시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이 차량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던 30D M팩, 30D DP 이런 30D 트림이 단종되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40D부터 파는데요. 와 40D는 입항이 거의 안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현재 이 40i 가솔린 모델만 판매하고 있는데요. 야 근데 여기도 M팩은 거의 없고 디자인표 엑스너트 이 DP 모델만 있다고 합니다. 이 DP 모델은 현재 소폭 프로모션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혹시 DP를 괜찮게 여기신 분은 아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색상에 맞춰서 할인까지 더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이제 40i M팩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 영상 나가고 나간 얼마 뒤 한번 보십시오. 40i M팩 카본 블랙의 타르트포 시트 제가 출고했는데요. 제가 리뷰로 인증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한번 와 진짜 이 김세현이 이걸 어떻게 구했대?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실제 구입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별도로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든 출고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. M시리즈, 이제 뭐 Z4 뭐 이런 차량들도 있는데요.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량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. 정말 간혹 한두 대 튀어나온 정도인데요. 이 차량 M시리즈나 뭐 Z4 보셨던 분은
일단 저한테 뭐 문의 주시고 일단은 제가 섭외하는 과정을 안내 드릴 테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제가 원하는 차량으로 한번 섭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코로 땡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생산 부족이라 그로 인해서 이제 물량도 부족한 상태인데요. 이 대기가 낀 인기 차량 경우에는 아마 별도로 좀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차량들은 이렇게 제가 프로모션 방송을 해도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제가 이 섭외의 달인 김 팀장의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. 오늘 이렇게 BMW 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 연초에다가 이제 코로 땡으로 인해서 물량도 적고 할인도 크지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시잖아요. 제가 그런 분들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어떻게든 차량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너무 고픕니다. 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면 한 번만 좀 해주시고요. 다른 제 그 영상 목록도 가셔서 관심 있는 차량에 대한 리뷰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